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자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2월 24일부로 당의 대표를 사임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내부 전국을 할 것입니다. 여러 정치 세력 중에 어떤 특정 조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접촉해왔고 저와 저희 당과의 통합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단순한 개인적 인재 영입 차원이 아니라 청년 세력을 미래 주역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들을 조직적으로 우리의 파트너로 대접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교섭해 왔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바른미래당과 통합 시 당대표를 청년들에게 넘기고 당의 지도부도 과반수를 주어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당내 인사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당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납득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조직과 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그 조직이 바른미래당 당원과 당직자들을 설득하기에 지나친 요구를 해와서 통합 작업은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